삼성이 HBM 쪽으로 투자 많이 하겠다. 지금 온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회사 두 개가 일단 무조건 숫자는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트리거는요, HBM에 대한 프리미엄 지속 여부입니다. 근데 그 낸드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처가 확장이 된다. 이거는 이제 결국 또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네, 데이터 정말. 센터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수요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고용량 서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2분기 지금 전망치를 이제 삼성이 공개를 했는데 빛 그로스 출하량이 디램은 소폭 늘어납니다. 3에서 한 5%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비슷해요. 전분기하고 공급량은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서버만 뜯어놓고 보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안 좋은 거는 스마트폰하고 일반 PC하고 일반 데이터 센터 쪽이 안 좋은 거고요. 네. AI 쪽은 너무 좋습니다. 네, AI 쪽은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 삼성이 이야기했어요. 서버형 디램 같은 경우는 빛 그로스가 50%가 늘어난다. 2분기에. 그리고 전체 낸드도 아니지만 서버용 SSD 쪽의 낸드 수요는 100% 증가한다. 이게 아무래도 ASMP도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 기여도에는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AI만 확실한 수요다. 네, 그걸 이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삼성이 HBM 쪽으로 투자 많이 하겠다. 네. 무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3배 증설을 한다고 했고요. 아, 캐파를. 네, 캐파를 3배 증설을 한다고 했고 그럼 내년에는 2배 증설을 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합쳐서 6배 네, 증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 HBM 사이클이 비싸다고 이거 외면할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시장이 보이니까 기업은 결정을 네, 했을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니까 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구나, 공급업체들 보기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저거 또 과잉 투자해서 또 사이클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 아닌가. 네. 요즘에는 투자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치 산업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네네. 그렇더라고요. 돈 벌어서 장치하고 또 돈 벌어서 장치 산업에 돈 쓰고 시설 그렇죠. 확충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사이클 돌아오면 또 어려운 때 오고. 근데 일단 지금 발표는 올해 물량, 올해 물량은 다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거의 컨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은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SK 하이닉스는요. 내년까지 완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내년까지. 네. 그리고 내년까지 완판이라고 하는데 결국 엔비디아겠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쪽은 거의 완판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증설 분량까지 거의 완판이 됐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AM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AI 쪽에서 결국 엔비디아 잡아야 되는 건데 삼성이 그렇죠. 그러면 이 완판 물량이 누구 거냐? 엔비디아냐? 논 엔비디아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확실히 이제 단수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단화 쪽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요. 지금 HBM3 8단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엔비디아 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AMD MI300X 가속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단은 이제 샘플 공급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했고 연말 기준으로 HBM3E 비중이 전체 HBM 매출에서 3분의 2 수준까지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HBM3를 3분의 2 수준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저게 엔비디아 없이 되나? 라는 겁니다. 왜냐면 AMD가 올해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던 게 AI 가속기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4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럼 40억 달러면 당초 예상치보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미 50억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40억 달러밖에 안 돼? 라는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 작년 데이터 센터 매출이 475억 달러입니다. 작년. 와, 대단하네요. 네. 올해는 아마 한 975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뭐 그냥 엔비디아하고 AMD가 막 경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똑같죠. 뭐 삼성전자 HBM하고 SK하이닉스 HBM이 마치 경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네,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1000억 달러 수준이고 지금 기껏해야 지금 뭐 40억 달러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쟁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러면 삼성이 엔비디아를 납품하지 않으면 이 목표치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 계속해서 말만 있고 뭐 콜 테스트 중 뭐 사인했다 뭐 말만 있지 쉽게 안 되네요. 결과가. 콜 테스트 이야기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 작년 가을쯤에서 네, 많이 나왔고 실제로 작년 9월 초에 그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루에 주가가 엄청 크게 뛴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삼성전자가 우리는 기술하면 그냥 일단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맞추나? 그렇죠. 초격차라는 말 이제 삼성 직원들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제 뭐 초격차가 없죠. 오히려 거의 이제 기술의 보편화,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응용할 거냐. 그렇죠. 사실 기술이 이제 뒤처졌다고 봐야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고용량 엔터프라이즈 SSD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제 또 확실한 거는 지금 8테라, 16테라를 넘어서 64테라, 128테라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소라만의 수요일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소라 한 개 서비스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 구글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다 따라가겠죠. 아까 맞습니다. 우리 테슬라 얘기했듯이. 맞습니다. 누가 치고 나가면 안 따라가면 죽어요. 그죠? 그 지금 소라 가면 동영상으로 막 만들어 주는데 아직까지 텍스트 와우 최고야 이런 거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쪽 시장이 열리는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출하량이 서버용 SSD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80%가 증가했다고 하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QLC 쿼드러플 레벨 셀인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셀을 4개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기존에는 3개로 쪼개서 쓰거든요. 그러면 2의 3성이잖아요. 근데 4개로 쪼개면 2의 4성이죠. 그럼 용량이 확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셀을 여러 개 쪼개서 쓰면 용량은 늘어나는데 수명이 줄어요. 그리고 그래요? 속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 IC 기술이에요. 근데 뭐 컨트롤러 IC 기술은 사실 삼성하고 인텔의 그 컨트롤러 기술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파두도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파두도 뛰어납니다. 네, 뛰어납니다. 네, 뛰어난데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네. 뭐 사실은 기술이 없는데 서버용 SSD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이미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는 로직 칩 설계 기술이 좋은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회사를 봐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소라 이 동영상이 저는 되게 그 큰 수요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예전에 그 이게 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하다못해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영역이 되게 넓어질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물론 그거지만 그걸 응용하는 그 아래쪽에서의 여러 가지 수요들 이게 나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소라가 공개된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도비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이런 쪽에서 제일 데이터 많고 나름 그래도 특화된 쪽에서 굉장히 서비스가 탄탄한 업체라고 생각한 게 어도비였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거 어도비보다 낫네. 소라 보니까 이게 정말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아바타의 제작에 참여하셨던 엔지니어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초당 2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바타를 만드는데 저거 그냥 제가 더 잘하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쪽으로 그 스타트업 기업을 봤었는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 이미지 몇 장 딱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 그냥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아니면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 제작을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이게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나의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원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수요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라 같은 서비스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도 사실 그런 AI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어. 근데 네. 시간이 네. 편집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그 스타트업은 1시간 가까이 40분, 50분 걸리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을 뽑아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게 예전 AI들은 쭉 만약에 뭐 이게 몇 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막 30초, 1분 가면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내용들이. 근데
소라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한 것들을 시연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실제 서비스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1분이나 1분 30초 정도까지 맥락에서 문제없이 뽑아낸다면 광고나 VFX 이런 데는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갤럭시 S24가 그 가우스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두 개 다 탑재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저도 이제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리텐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기했는데 예전에 우리 막 후버링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손 제스처하면 막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써보는데 나중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뭐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객들의 60%가 리텐션에 일어난다. 아, 이거 상당한 건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쓴답니다. 이 기능을. 그러면 이게 아주 킬러 어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서비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Circle to Search라고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이미지에다가 요거 검색해주는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 나노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포토 앱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약간 탄력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태블릿 PC 쪽하고 웨어러블 쪽에도 폼팩터 필로 AI, 온디바이스 AI를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 밖으로 온디바이스 AI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애플이 또 주가가 지금 시간으로 6% 지금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감을 좀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퀄컴도 사실 숫자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회사 두 개가 이제 애플하고 퀄컴이거든요. 애플하고. 네. 그게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나 뭐 TSE 같은 회사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결국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뭐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뭐 메타 나왔을 때 폭락하고 그렇죠. 또 구글하고 뭐 아마존 나오면 또 폭등했다가 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AMD를 보고 저기 AI 쪽 그러니까 AMD하고 슈퍼 마이크로컴은 이제 엔비디아 GPU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이제 그런 쪽에 솔루션을 가진 회사인데 사실 작년에 엔비디아하고 둘 다 거의 8배가 올랐어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제일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하고 제일 관련도가 높은 회사라고 봤는데 이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AMD도 별로였고 슈퍼 마이크로컴도 실적이 별로니까 이거 AI가 이제 피크아웃인가? 라는 이제 우려가 커져서 나스닥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 자체도 한 2층, 2, 3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락했다, 맞습니다. 오르락다, 맞습니다. 내려갔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마 이런 그 숫자하고 다를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00억 달러고 AMD가 40억 달러인데 이 AMD를 보고 AI 수요를 예측하는 게 맞냐? 그렇긴 하네. 네, 이건 너무 모수가 적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그 엔비디아 쪽에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무조건 숫자는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성장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라는 거는 성장률하고 관련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성장은 하는 거고요. 근데 지난 분기에 보면 이게 매출 성장률이 265%였어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과연 409%를 넘을 수 있냐?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숫자 자체가 이제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해도 네. 지난번만큼의 그런 엄청난 네. 성장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엄청난 성장이긴 하죠. 이게 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지. 이제 모수가 그전에는 작았으니까 기저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이제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뭐 감안해주진 않으니까. 그렇지. 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국내 HBM 관련주들의 동향은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하고 굉장히 직결이 됐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약간 크게 폭락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그냥 박스권에서 기르더라도 HBM은 올라갈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트리거는요. HBM에 대한 프리미엄 지속 여부입니다. 그래서 HBM이 그러면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냐? 프리미엄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냥 지금은 뛰어난 갑자기 나온 네네. 기술이고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신선해 보이고 막 기대감이 크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D램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그때는 이제 아 그래서 얼마 팔았고 얼마 이익이야 그러면 PER 정상적으로 15배만 줘야지 뭐 30배 주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항상 하락 사이클의 그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저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런데 당장 1, 2년 안에 그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존의 DDR5 대비해서 HBM의 비트당 단가가 6배에서 7배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ASP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업사이클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공급업체들이 공급을 조절해서 약간 가격을 올린 측면도 있지만 HBM 같은 이런 고가 제품들이 비중이 커지면서 ASP가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본명 D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실적 발표 삼성에서 보셨겠지만 분기에 20%씩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냥 D램 잘 생산하면 20%씩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HBM으로 전환하면 캐파로스가 40%, 30, 40% 일어나고 한대. 그러면 이걸 굳이 공급업체가 HBM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가 돈을 덜 벌어도 세상의 AI 혁명을 위해서 내가 전환하겠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나한테 네. 수익이 나와야. 그렇죠. 기존에 범용 라인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냥 20%씩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환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전환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3사들이 HBM 라인 전환이 굉장히 가팔라요. 올해만 해도 거의 2.5배에서 3배 캐파 증설이 일어나고 삼성은 일단 내년에도 2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의 이걸 뭐 HBM 하려고 지금은 신규로 HBM 라인을 까는 회사는 없죠. 기존의 그렇죠. D램 라인을 전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D램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포기하고 HBM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HBM에서 돈을 더 버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리미엄 없어지는데 HBM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지금 메모리 3사 경영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좀 증설. 근데 하긴 증설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니까 네네. 빠르게 지금 뭔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네, 전환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HBM 프리미엄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닐까라고 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HBM 만드는 게요.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D램 낮장이죠. D램 낮장이 더 커져야 됩니다. 네. 기존의 DDR5 대비해서 HBM용 D램이 두 배 면적이 크거든요. 근데 HBM4가 되면 이게 더 커져야 돼요. 왜냐면 그 입출력 단자라고 하죠. 인풋 아웃풋 수. 그게 기존에 1024개에서 2048개로 두 배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요. 대표님, 이게 우리 A4 용지에다가 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네. 기존에 빽빽하게 그려서 1024개 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2048개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더 넓어야지. 넓어야죠. 예. 볼펜을 줄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만들기 어려워요. 더 만들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D램의 선단 공정. 그러니까 볼펜의 심 크기도요. 기존에 뭐 0.5mm 쓰다가 이제는 0.4, 0.3mm 써야 돼요. 그런데 0.5mm 대비해서 0.4, 0.3으로 가면 제조 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프리미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HBM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주가적으로 볼 때는 HBM이 단기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최근에 뭔가 오버슈팅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6개월, 1년 사이클 더 갈 수도 있겠다. HBM 쪽이.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HBM 쇼티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 HBM에 대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HBM이 1년 단위 계약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1년 계약하면 무조건 그 물량은 1년 안에 사갑니다. 기존 계약은. 지금 이게 2년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계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2년 계약은 하는 거는 사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죠. 그렇지. 왜?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네.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돈 그러니까, 이익보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확실하게. 왜냐면 내가 이거를 그 HBM들 그 단가 깎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거 그냥 개런티하고 그냥 할게라는 거고요. 그럼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율 높아지면 이게 다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이번에서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 계약 기간에 대한 이슈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저는 HBM에 대한 멀티플이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마 주가적으로는 그게 피크 아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슈가 너무 매력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년 후에는 이게 좀 어려워질 거야 생각하면 그 1년 전서부터는 보통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 업황 사이클하고 주가 사이클을 보면 주가를 선행하는 걸로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일단 그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HBM4부터는 이제 1C DRAM이 적용되는데 이게 네. 10나노 초반입니다. 아. 그러면 더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EUV 장비가 6대가 있어요. 근데 올해 신규로 사는 건 9대입니다. 그걸 왜 사냐면 D램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HBM3 같은 경우 1B까지 쓰거든요. 네. 1A하고 1B를 주로 쓰는데 삼성은 1A가 메인이고요. 하이닉스는 1B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4가 되면 1C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C가 되면 EUV 마스킹 수를 엄청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그 캐펙스 투자에서 상당 부분은 EUV 장비를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EUV 쪽 밸류 체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붙는 이제 ALD 원자층 증착, 하이케이 뭐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HBM4가 되면 일단 단을 쌓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네. 그리고 기존의 제일 밑에 그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그게 로직 다이거든요. 로직 다이 위에다가 D램을 8층을 쌓는 건데.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로직 다이를 직접 했어요. 네. 근데 이게 HBM4가 되면 7나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7나노 공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SMC에다가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나노 핀팩 공정을 가지고 로직 다이를 만들고 그 위에 D램을 12층, 16층을 쌓아야 되는데 예전 것보다 싸게 팔 수가 없겠죠. 일단 기술 난이도만 봐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각동맹을 맺었다. 우리 또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 이게 그리고 또 그들만의 또 그 뭐라 그럴까 이 어떤 동맹 효과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 SK하이닉스에게는 좀 커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보면 그만큼 밸류체인이 뭔가 흔들리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강자들의 구도가 흔들리기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은 이걸 다 수직계열 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까지 가면 제일 좋긴 한데 턴키를 하려면 다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한계라도 보여줘라. 다 잘하는 건 너무 기대하지도 않는다. HBM이라도 보여줘. 이게 이제 시장의 지금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긍정적인 전망 기대치들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기대감인지 현실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 잘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다음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기술 그리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세게 초반에 어떤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네, 이런 것들이 다 투자자들이 자꾸 그 뭐라 할까 용감하게 배팅을 못하게 하는 퀘션을 자꾸 만드는 요소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만약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또 쫙 튀겠죠. 맞습니다. 네. 결국 그게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용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